계속해서 이렇게 시집을 뗄 거야! 부장님이야말로 증거도 없이 생사람 잡지 마세요. 이거 분명히 법적으로 책임 물을 겁니다. 야, 연결시켜. 네. 지금 뭐 하는 겁니까? 거짓말 탐지기야. 너 어디까지 잡아떼는지 그거 보자. 홍미애 씨 별장 털리던 날 너 어디에서 뭘 하고 있었어? 윤중태 검사장님과 레인이라는 술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. 6월 17일 오후 1시경 천문그룹 회장실에서 천호의 파일 도난당한 날은? 그날은 쉬는 날이라 부장님이 본 제 사무실 쉼터에서 낮잠을 잤습니다. 6월 10일 밤 박상욱 의원 사무실 털리던 날은?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밤이라면 당연히 제 집에서 잠을 잤겠죠. 이런 로임! 이용호 목사 자택은 2016년 10월 20일 김상태 씨와 사무실 도난 사건 때만! 기억나지 않는데요? 왜 기억이 안 나? 너 지금 발뺌만 한 거잖아. 부장님은 6개월 전 일이나 작년 일을 날짜별로 다 기억하십니까? 말이 되는 질문을 하세요! 이 자식이... 너 맞잖아. 불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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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뭐 하는 거야? 이 친구가 제의라는 혐의가 있어서요. 그럴 증거 있나? 아닙니다, 아직까진. 사건 당일 내가 장 변호사랑 같이 있었다고 얘기했잖아. 자네 지금 내 말 무시하는 거야? 아닙니다. 그럴 리가요. 그럼 풀어. 증거도 없이 왜 무고한 시민을 붙잡아 놓고 있나? 아, 예, 회장님. 아닙니다, 아직까지. 아, 그게... 검사장님이 오셔서요. 예? 홍 회장님이십니다. 예, 접니다. 최 부장 수사 방해하지 말게. 아버님, 범인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하는 일입니다. 아버님이 관여할 문제 아닙니다. 피해자는 나야. 피해자가 수사 지시할 수 없죠. 여기 수장은 바로 접니다. 자네가 계속 그렇게 나오면은 그 도둑놈의 배후에 자네가 있는 걸로 알겠네. 맘대로 하십시오. 석방해. 내 말 안 들려? 당장 피의자 석방해! 그럴 순 없습니다.